지금 이정수 씨 전화 들어왔는데요. 어? 야, 허로 내려, 허로. 허로 내려, 빨리. 어. 야, 여기서 방금. 아, 이생수 씨? 대책방 김재경입니다. 아니,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? 예? 아,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아까 나 금방 구할 수 있다면서요. 예? 왜 이렇게 말들이 다 달라? 아, 저 이생수 씨? 네, 진정하시고 제 말을 좀. 아니,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? 어, 똑바로 한번 얘기해봐요. 지금 밖에 상황이 진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고 사실대로 좀 얘기해보라고요, 지금. 아, 저 이생수 씨? 이러시면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. 야,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? 어? 그럼 딴 사람 바꿔. 그럼 담당자 바꿔! 나 이생수 씨? 이 제가 그 담당자거든요. 이 저하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. 개씨 그럼 얘기해 빨리. 이생수 씨? 이 제가 얘기를 하려면은 일단 이생수 씨가 이 흥분을 가라앉히셔야 됩니다. 나 지금 흥분 안 했으니까 빨리 말해요. 야, 이렇게 하시죠. 이생수 씨. 이 숨을 크게 한번 들이켜 보십시오. 자, 저 따라서 심호흡을 한번 해 보십시오. 예. 숨 쉬었어요. 빨리 말해요. 네, 좋습니다. 네, 저는 구조 담당자 김대경이고요. 아, 이성수 씨, 지금 핸드폰 배터리 잔량 어떻습니까? 78% 남았어요. 왜 물어봐요? 예. 그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일단 이 상태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. 예, 물론 뭐 구출되시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장관님 오신다는데요? 장관? 이정수 씨, 혹시 차내에 먹을 게 좀 있습니까? 물이나 음료수 아니면 음식물 같은 거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정수 씨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정수 씨, 자자자, 정신 차립시다, 정신. 이정수 씨, 물 있습니까, 물? 대답하십시오, 이정수 씨? 생수 두 개하고 케이크 하나 있어요. 예, 아, 그게 몇 리터짜리죠? 그 작은 거 500ml짜리랑 생크림 케이크 있어요. 케이크는 오래 못 가니까 빨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물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, 한 7일 정도 드신다 생각하시고 눈금이라도 꺼가지고 최대한 일정하게 조금씩 나눠서 드십시오. 아, 그리고 이 물을 드실 때는 입을 대고 드시면 안 됩니다. 세균에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. 아니 아셨죠? 아니 근데 여기 일주일 동안 있어야 돼요? 아, 그물 다 드시기 전에는 구해낼 겁니다. 아, 이정수 씨, 아까 제가 물을 어떻게 드시라고 그랬죠? 입 대지 말고 조금씩 일주일 나눠서. 좋습니다.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. 아, 이정수 씨, 지금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터널 입구에서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이거 구조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. 아, 예. 한참 들어왔고요. 여기 앞에 환풍기, 천장 환풍기 떨어져 있어요. 예? 환풍기요? 예. 차 위에 환풍기가 떨어져 있어요? 야, 서기도 빨리 가시죠. 예, 환풍기가 차 위에 있다. 그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. 야. 예, 저희들이 보면서. 예, 잠시만요. 서기도 나와 있으니까. 아, 서기도 찌찌찌찌찌. 아, 저 보는 데는 그 문제 없어. 야. 저 들어가실 때 혹시 출구가 보였습니까? 아니, 안 보였어요.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? 커브길을 돌아서 쭉 왔고요. 잘 모르겠어요. 예, 됐습니다. 이승주 씨, 그 앞으로 난 12시에 서로 소식 전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만 끊겠습니다. 핸드폰 바로 꺼두시고요.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? 예, 김대경 구조대장입니다. 솔직히 얘기해주세요. 저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? 우리가 사람 구하는 데는 대한민국 최고 베테랑입니다. 곧 나오실 겁니다. 나오시는 날 그때 뵙겠습니다. 야, 이씨. 잠깐만, 새끼. 한 분 다섯 개 밑에. 이정수 씨가 있다.